장엄 정토분이라.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우리는 장엄한다. 근데 뭐 절 짓고 탑 짓고 하는 거 전부 다 장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육조 스님 말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아,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뜻이 어떠한가. 여래가 옛날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연등불처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얻은 바가 있는가 마는가. 옛날에 연등불소에 있는 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받았거든요. 그때에 얻은 바 법이 있는가. 얻은 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아, 여래가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나이다. 얻은 게 없어요. 내라는 것도 없고 법이 없는데 뭘 얻어요? 내라는 게 없고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얻은 거죠.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서리에 이미 성문에서 취함도 없음을 밝히기를 마치시고, 아까 저 사과에서 이제,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 이것도 이제 얻었다는 생각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문에서 이제 취함이 없는 것을 밝혀 마치시고, 장차 보살이 또한 취함이 없다는 것을 나토려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성문만 취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또 설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다. 취할 게 없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인지상에, 자기의 인지상은 이제 전생에 이제 닦아온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상에 사도 또한 말함이 없고 자기도 들은 바가 없음을 드시니 인지상에서 연등불이 틀림없이 수기도 좋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스승도 또한 말이 없고 자기도 또 분명히 너는 장차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다. 언제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느 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했는데 그 말한 것을 말함이 없다 그러고 또 자기도 들어놓고는 들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가 양변을 예인 그 자리를 강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면 이렇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서가모니도 45년 동안 행설, 수설, 이렇게, 뭐, 소리 해놓고, 한마디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더 심하기는 45년 동안 내가 말한 것은 전부 마구니 설이다. 마구니 한 설이다. 당신을 마구니로. 그래서 그런 소리는 전부 다, 이제, 무언, 무문. 이 자리를 우리는 밝히기 위해서. 오온이 개공자리, 무아, 실체가 없는. 그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너무 막 반복을 지금 계속 4시간 내내 내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반복이에요. 그거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지상에 스승이 연등불이 또한 말함도 없고 자기도 또 들은 바가 없음을 들으시니 공생이 부처님이 분명히 얻음이 없음을 알아서 과연 능히 얻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대답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 개공카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그 자체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데 그거를 알면은 본질과 껍데기를 하나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해안으로 이 육안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부처님이 분명히 얻은 바가 없음을 알아가지고 과연 능히 무소득으로도 대답함이니라. 무엇을 인해가지고 무소득이라고 말하는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무소득이라고 말하는고.
자치로서 논의한 적, 석가가 저 때에 연등불 때입니다. 저 때에 연등에 서라는 바 법요를 들음을 인해 가지고 정각을 훈습해 이루시니 어찌 이 무득이리요.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인연을 가자해서 도를 보는 것으로 어둠을 삼았을 뿐이니라. 실로 말할진대는 석가는 본래 천상천하에 독존하고 독귀한 사람이라. 위가 모든 재부를 지나시니 부가 만덕이 있으시니 어찌 일찍이 다른 사람의 저만을 받으리요. 어찌 법을 다시 얻음이 있음을 용납하리요. 소위로 도하사대 연등에서 숙이함을 얻었다고 할진대는 어찌 이 구신을 알리요. 이 구신이 본래 그 자리, 본래 성불 그 자리거든요. 구신. 이 구신을 해석을 딴 데 보니까 다 잘못했더라고요. 구신, 이거는 서장에 많이 나옵니다. 구신. 구신은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 그렇게 연등불한테 속이받았다 하면은 본래 부처가, 부처란 말은 그게 안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이받아도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 수기를 받아가 내가 부처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그, 하모 스님이 여태 쭉 나오는 중에 이 제일 시원찮은 소리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부처님이 이제 인연을 빌려가 도를 보는 것을 얻었다고 했을 뿐이다. 실제로 말을 하면은 석가는 이제 본래 천상천하에 홀로 존경스럽고 홀로 귀한 사람이라서 그 위치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지내가고 또 그 부가 만덕이 있으니 어찌 일찍이 다른 사람의 저만을 받고 어찌 일찍이 법을 다시 얻음을 용납하리요. 뭐 과거 부처님이든지 현재 부처님이든지 지금 현재 우리 중생이든지 본래 같은 거지. 뭐가 지내가고 뭐가 만덕이 있고 이건 좀 안 맞는 소리. 이분이 여태 이 얘기하는 중에 제일 시원찮은 소리를 얘기해서 하셨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석가모니나 우리나 똑같다. 이 뒤에 보세요. 연등불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연등불의 수기를 받았다면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너가 알았겠느냐 이거거든요. 본래 부처라는 거 알았다면은 수기 받은 거 그거는 수기 받은 게 아니죠. 부처가 무슨 부처한테 수기를 받습니까? 그렇게 본인은 뒤에 이 얘기 해놓고는 석가모니가 이제 다른 부처님보다 이제 존귀하고 위가 더 다른 부처님보다 더 지나가고 또 복도 많고 그래서 수기 받았다는 것은 인연을 가자 해서 그런 것이지 본래 그런 거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굉장히 시원찮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막 뒤에 가서 해통은 제대로 하셨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보고 지내갑시다. 육조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가 법을 얻었다 얻음이 있다는 마음이 법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해서 혹시 수보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혹시 수보리 저 사람이 이제 법을 얻었다는 그 마음이 있을까봐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그 의심을 보내기 위하는 연고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 앞에서 이제 철저히 이제 수보리가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제 자상하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이 의심을 보내기 위하는 거로 이렇게 물으시거늘 수보리가 법에 얻은 바가 없음을 알아가지고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하사되 그렇지 않나이다. 연등불은 이 석가모니불에 수기를 준 스승인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으사되
저의 부처님의 사로 말씀하다되 그렇지 않나이다, 않나이다라고 말씀하시니라. 연등불은 이 석가모니의 수기를 준 스승인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사대, 내가 스승 연등불 그 스승 처소에서 법을 들음에 법을 가히 얻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시니 수보리가 곧 이르되 법은 스승의 계시함을 여러 보임을 인하나 실은 얻은 바가 없으니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로가 없어서 항상 적적하게 항상 비춤을 깨달으면은 곧 스스로 부처를 이룬다. 부처님이 이제 연등불이 계시함을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긴 되는데 그 계시한 것도 실은 이제 우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또 진로가 없고 번뇌가 없고 항상 적적해서 항상 비춰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한 것이지 무슨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 곧 스스로 승부를 이루니 마땅히 알아라 세존이 연등불소에 있어가지고 저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음이니라. 열애법자는 비유하건대 일관강 같아요. 햇빛과 같으니 밝게 비춰가지고 변제가 있음이 없으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로가 없고 적적에게서 항상 비추는 것을 어디다 비교를 했는가 하면은 햇빛에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밝게 비춰요. 안 비추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 없어요. 가가 없이 그렇게 이제 있기는 있는데 비추고 있는데 가히 취할 수 없는 것 같다. 비추고 있어도 가히 그건 취할 수 없다. 그와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취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설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다. 수기에 대해서는 알죠. 수기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연등불 얘기한다면은 그 연등불이 이제 미래에 네가 성불 하는데 어느 시기에 성불을 하고 어떤 국토에서 태어나고 불명은 어떻게 되고 수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해 주는 그것을 이제 예언해 줘서 이제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숙이라고 이제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 스님이 또 해석을 하기를 애시고 지금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소리죠. 애시 지금이고 지금이 애시다. 애시고 지금이로다. 그렇게 옛날에 이제 연등불한테 숙이 받았다 하니까 옛날이 지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옛날이고 지금이로다. 다만 옛날에 얻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출세하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출세는 이제 사실은 더 없는 겁니다. 출세하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얻음이 없음이니 옛날에도 얻은 바가 없지만은 지금도 도통해 봐도 얻은 바가 없음이니 이러한 즉 애또 또한 자못 이러하며 지금도 또한 자못 이러함이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니 동서남북에 추워도 봄이 없음이로다. 추워는 이제 가을털이 굉장히 가벼운가 봐요. 작고 가벼운가 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봄이 없다 이 말. 태어나서 오매 마음과 담이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무한 군마들이 한없는 그 여럿 마구니들이 붉은 깃발을 넘어지고 부서짐이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는 거. 이거는 뭔 뜻인지 압니까? 여기에도 이제 살활이 있습니다. 살활. 살활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갈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갈치니 동서남북에 특을 만한 것도 없다. 볼 수 없다. 또 태어나오며 마음과 담력이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여러 한없는 그런 마구니들이 다 깃대가 넘어져서 부서짐이로다. 이제 부처님이 한 손으로 땅을 갈치고 한 손으로 이제 하늘을 갈치니까 일체 마구니들이 이제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붉은 깃대는 이 출처가 있죠. 부처님 당시나 그 후예들이 이제 그 외도들캉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이제 그 자기 그 종파에 깃대 걸어놓은 것을 이제 그것을 넘어뜨리가지고 이제 그것을 깃발을 내리버리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늘을 갈치고 땅을 갈치는 것을 아는가 마는가. 이걸 아는가 마는가. 여기에도 살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갈치고 땅을 갈치며 갈치는 것을 아는가 마는가. 동서남북의 한 석가로다. 뭐 석가락 하면 어떻고 마음이라 하면 어떻고 뭐 고우락 하면 어떻고 뭐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의 한 석가로다. 한 석가를 누가 농조하리요? 가두리요? 농은 이제 세장농자고 이건 조자는 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가두리요? 마음과 담력이 넓고 넓어가지고 크기가 하늘과 같으니 한 입으로 모든 부처님을 삼켜 다 해버렸다. 모든 부처님을 다 삼켜버렸어요. 불조도 오히려 저에게 삼킴을 입음이어든 마구니 외도들이 어찌 항복하지 아니하리요. 부처님도 다 삼켜버리는데 마구니 정도 외도 정도야 다 삼키 항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선으로 표현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그 오온이 개공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하나를 놓고 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데 깊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해해서 설명을 해가 깨달아 버리면 참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면은 그것을 이제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얘기합니다만은 오온 개공이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이 금강림 전체가 다. 그 얘기뿐이거든요. 야상, 인상, 중생상이라든지 뭐 얻은 바가 없다라든지 취하는 바가 없다라든지 설한 바가 없다라든지 뭐 장엄한 바가 없다라든지 제일이라는 말이라든지 전부 그걸 이제 이해만 해버리면은 이제 체험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자유자재 되고 행복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도 700명 대중이거든요. 그 당시 홍인 스님 사는 해상에 700명인데 699명은 불법을 알고 한 명만 불법을 몰랐다. 그건 또 거꾸로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살활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하니까 이제 활에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살에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699명은 불법을 알아도 한 명만 불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699명은 못 깨달아도 한 명만 깨달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는 막 굉장한 도인들이 있을 때인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인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맞춰서 살면은 훨씬 우리도 이제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깨달을지 알 수 없어요. 내보다 훨씬 내가 이해를 스님들보다 조금 더 한다 했는데 나를 제끼고 스님들이 뭐 성불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즉 설사 못 깨닫더라도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조금 자유스러움을 이제 이걸 통해서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로 좀 뭐 안 믿어지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유상 유구 쪽으로 가버리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우니까 더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더라도 이 길밖에는 이제 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뭐 근 40년 넘게 하면서 확철되어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전생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이 안 가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득이 된다. 이거는 내가 이제 자신하고 얘기할게요. 포기하고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득이 된다. 훨씬 더 낫다. 구경에 못 가더라도. 이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장담을 할 테니까 가보고, 아, 고시 왜 거짓말 합니까? 하고 나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항의해도 내가 얼마든지 그건 내가 변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갈까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